어르신 오늘 저 심어놓은 상추가 이제 비가 와서 크잖아요. 이제 다 크기. 이제 뭐 이제 날이 비가 오니까 다 크기. 그러면 이 돼지고기 꼬 먹을 때요. 쌉싸먹으면 맛있거든요. 어이, 벌써 소리가 납니다. 달았어. 네? 색깔이 다르다. 금방 다른 것 같아요. 금방. 그건 뭡니까? 맛소금 갖다 또 남았네. 어르신 굵은 소금은 잘 안 드시는가 봐요. 굵은 소금은 깨고 한번 먹어야 돼. 이 맛소금 조금 남았네. 그 맛소금은 미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원. 그 미원이 더 맛있지. 이 맛소금은 걔는 굵은 소금 내가 찢어 넣었거든. 네. 굵은 소금인데 이 맛소금인데. 어째꺼 되고 기가 먹어도 되고. 굵은 소금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에이, 굵은 소금은 작아. 그래서 다 그래서 다 굵은 소금에 고기 꼭 먹을 때 뭐 네. 굵은 소금 뭐 맛소금 맛소금이 더 맛있 어르신은 맛소금이 더 맛있는가 봐요. 아 이게 숯불이 금방 보기보다는 불이 세네요. 뭐 벌써 고기가 익는 소리가 막 고기 익는 소리가 지글지글 납니다. 뭐 찾으십니까? 굵은 소금 주세요. 굵은 소금 줘 주세요. 저는 굵은 소금에 찍어 먹을 맛이. 아이, 그놈은 상추는 맨날 사온다니까, 오늘은 제가. 받았어, 이제 갔나면 옛날 정도 생겼 보십시오. 보세요, 한번. 뭐인데, 상추? 상추하고 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뭐, 아니,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 그건 다, 알았어. 오늘 갔나면 또 오늘 뭐, 아. 저 밭에 심은 거는 뭐, 앞으로도 한. 한 10일 올라와, 뭐, 이제 작년 한 번 다 올라와. 10일 더 있어요, 올릅니다. 한번 꽃이 피는 기사인데. 예? 꽃이 피는 기사인데, 뭐, 그러고. 어제 막 소금아가 저 막 소금이다. 흥이라고. 이건 뭐지? 깎아가지고, 저 공룡을 주는 게 지금 막, 저는 막 꽃과 뭐, 제품이 내놨으면 이기라고. 근데, 고기가 벌써 이래 있네? 이게 저분이 어딨어? 저분도 또 가져왔네? 네, 저는 젓가락하고 숟가락하고 먹었잖아 하고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저분도 어딨어? 저분이 왜 이렇게 악찬데냐? 이 딱 붙이거든요. 내가 여기 딱 붙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상추를 이제 오늘 심어놨으니까 이제 다 한 달 대문도 가져도 되겠어. 한 달 정도 있으면 그다음에 이게 한번 봄날 꽃 피고 한번 대문 꽃 피는데 뭐 꼴이라고 어제 부터 이제 이제 토요일 갑자기인데 어제 딱 먼지 많았어. 이제는 뭐 야구장을 접근 사람이 한 봄 나도 당겨요 이제. 다음 주에 사과야 뭐 양상하지. 보통도 이 밤에 하면 너무 이거 나타나. 아까 저기 어르신 그 아까 말씀하신 달래 있지 않습니까? 네. 달래. 네. 한 열흘 있으면 먹겠더구만요. 요새 나지 요새 계속 크지 이게 조용하지 계속 크지. 아무래도 안 컸어. 저 달래 부친 게 먹으면 맛있는데. 네. 달래 부친 게 이제 뭐지 저 기준 게 뭐지 그. 그거하고 좀 맛있어. 그럼 다음에 제가 밀가루를 좀 가져올라야 되겠네. 밀가루 있어. 있습니까? 있어. 한번 있다니까. 이 부터는 먹고 또 먹는 게 한번 면사무소에서 주더라고. 할아버지 데리고 와 먹어. 면사무소에서요? 예. 면사무소 다 주거든. 지혜도 주고 지혜도 싹 주고 그러거든.
그거는 파는 상추지 않습니까? 뭐 상추도 있고 뭐 다른 뭐 야채도 있고 근데 뭐 여기서 깻잎도 파고 엿다가 먹으라고. 예, 어르신 여기서 심어 놓은 것만큼 맛이 없습니다. 예, 여기 농약 안 치고 여기서 심은 게 제일 좋습니다. 요새는 겸이 하늘로서가 교육이 요새 뭐 산할 교육은 안 되지 않냐. 아니 굴레 이게 동기들 굴레이라고 약 다른 게 아니네. 아, 저 어르신 가위 어디 있습니까? 가위 좀 있어. 가위 주세요. 제가 주세요. 그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이 여기 촬영하러 오면 이런 돼지고기 같은 거 사과서 이렇게 좀 구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지 저 놀러서까지 방송은 안 가지고 방송 안 가지고 그냥 놀러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놀러 오는 사람 많이 가지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요? 네, 놀러 오는 사람은 그냥 촬영 안 하니까. 그냥 방송 오면 그냥 요금이 주거든요. 방송 그런지 안 주니까 안 가지고. 그럼 저 와 이틀 살 뭐 이주로 가는 거면. 그렇게 오래 와 있습니까? 그러지, 이끄면 열두가, 예, 자국을 끼어가거든. 그럼 이제 너네가 지냐가 들어가서 사고 나와야 되니까 사과를 끼면 거야. 지냐가 뭐, 사람 뭐, 고지 사고 뭐지, 넌 내면 첫째는 뭐 못하니까 아까 사오라면 사온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먹을 거, 한 짐씩 짊어지고 울어야 될 건데? 지냐들은 쌀도 안 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촬영하고 그냥 내면. 어르신, 요건 조그맣게 잘라 놓은 거. 아주 들렸어. 아이, 숯불이 아주. 이건, 잠깐만, 쟤는 그냥 동단이네. 아니, 이게 맛있다 그래갖고. 이게 먹소스 살이거든. 아니, 이게 맛있는 부위라 그래갖고. 예, 먹소스 살이 맛있어. 먹소스 살은 이제 짜게 안 쓰고 그래야지. 근데 이건 먹어봐야 합니다. 먹소스 살이 맛있어. 꼬딩 먹소스에 갈비 이런 게 맛있지. 그러니까 사버린다. 아니요. 일단은 구워서 먹어봐야 합니다. 그거? 아니, 조금만. 아니, 뭐, 기름을 챙기니까. 아유, 이 기름은 뭐, 한 대 6,000원이잖아. 6,000원 주고, 요새 이거 안 써요. 아판데, 여기 뭐, 지우던 게 아파니까 싸다고. 어르신이 조그마한 건 익었습니다. 아니, 드렸어. 예? 늘어내야 돼. 이따가 비가 안 오면 울타리, 저게, 비가 안 오면 울타리 하죠. 근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벌들이 벌통에서 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왔던 부진 안에 건들지 않으니까. 들렸다, 이게 놀란 게. 뭐야, 꽃가루가 들어옵니까? 그때 한번 좀, 뭐, 동그란 꽃 피우는 거. 노란 거 달고? 아, 예, 요새는 한 유지나 그거 뿌리고 물도 가지고 잔뜩 댕기거든요. 낮에 막, 날씨가 나네. 야, 그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낮에 보면 병원을 하거든. 근데 오늘은 뭐. 오늘 이제 해가 안 나니까 안 되지. 옛날에 좀 데려다 갔단가 하거든요. 어제 약을 넣어줬다. 그래, 100% 살아 있더라고. 날씨가 좋으면 벌통에 벌들이 일찍. 계속 좀 아침에 한 새벽에 나고, 뒤는 어두워 나고 자고 그래. 새벽에 나갑니까? 예, 새벽에 나가지요. 한 새벽에 가면 뒤는 자고 또 아침 새벽에 나고. 그럼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다. 아이, 그건 아주 경진이 부산이다. 그건 장점 다 좋아. 사람, 남자, 남자끼리 여자 사지만 이게 부는 장점 다 좋아 그래. 부부부터 해, 요거. 부는 장점 100% 다 좋아 그래. 근데 이상하지. 부부부터 하는 거야.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지. 아주 부부가 똑같아. 저쪽에 동네에는 산불이 나서요. 벌통에 벌이 다 죽었답니다. 산불이 죽었네. 산불이 죽는 게 아니라 그 꽃가루도 죽어. 그 양봉? 양봉 때는 많이 죽고 꽃가루도 죽는다. 양봉하는 분들 벌통에 불이 나서 다 죽었다던데. 그러니까 양봉이 어떻게 안 먹으면 안 됐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전용불이 깨라가지고 양봉이 딱 깨먹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마구 잡고.
야구인데 몇 마디 야.